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열린 취향식은 신규 항로 컨테이너선인 흥하 호치민호에 포항 영일만항 첫 취항을 축하하고 안전 운항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이번 신규 항로 개설로 우리 지역 화주의 경우 부산항 대비 운송비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포항시와 경상북도의 인센티브 지원으로 상당한 물류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이날 취향식에서는 포항시와 경상북도, 포항지방해양수산청, 포스코, 포항영일신항만 등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포항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 한편 올해 영일만항 배후단지 내에 냉동, 냉장창고와 물류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며 2018년 인입철도가 건설되는 등 탄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영일만항의 신규 물동량 창출과 항만 활성화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